I've written love song on love song without knowing what love was. Said things like I saw lovely but the window for I saw the sun come. Gross. But I couldn't pick love out of lineup but one plus. Couldn't tell you if it hit me, maybe I saw a little growing up. That could have been a four-letter word or an industry of dumb cards. Or when a bird meet a bee and decide this is good enough. Settle down.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이보리색 패딩인데 좀 약간 이렇게 퍼도 되게 뽐뽐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무드가 드는 패딩인데요. 오늘 룩이랑 뭔가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하나만 툭 걸쳐줘도 예쁜 것 같아요. 갑자기 서울에 한파가 찾아와가지고 패딩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날씨가 돼가지고 한번 꺼내봤는데요. 이렇게 허리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은 안 되고 제가 나가서 한번 허리 스트랩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겟레디 윈미 영상부터 시작하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다르게 메이크업 하는 건 없는데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다른 피부 표현법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선 기초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365 크림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원래 한번 써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써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담당자분께 컨택해가지고 이거 혹시 제가 광고 진행할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일부러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브랜드일 텐데 이게 피부과에 들어가는 브랜드여가지고 진짜 민감한 피부분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져와 봤거든요.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데 특히 환절기랑 극건조기에 속보습을 책임지는 아이템이라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상품은 눈으로 보이는 보습 캡슐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해주는 고보습 크림이에요. 무려 100시간 보습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테스트 결과 보습 지속력 만족도가 97%에 달하고 식스프리 포뮬라 안심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았어요. 크림 자체가 엄청 꾸덕하진 않은데 되게 촉촉하게 보습이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딱 발라도 뭔가 딱 완성되는 느낌이라가지고 굳이 레이어링하면서 덧바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부 화장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파운데이션은 이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랑콤 땡미라클이라는 제품을 썼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단종됐죠? 그래서 중고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중고 알아봐도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파운데이션 그냥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막 엄청난 커버력이 필요한 화장을 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피부 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느낌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카메라 뒤에 사실 거울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보니까 앞으로 좀만 뺄게요. 라이트 2 바닐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아 쓰기 시작한 건데 진짜 컨실러는 이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다크서클이 엄청 진한 편이라 다크서클만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브론즈. 롱 기능보다는 짠! 이렇게 하면 화장 끝입니다. 오늘따라 좀 피부 표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에스트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연말 선물 세트가 나왔다고 해요. 홀리데이 키트로 본품 두 개가 들어있는 기획 구성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도 한번 구매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7시에 진행되는 카카오 라이브 한정에서는 마스크팩 5매를 추가 증정하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홀리데이 블랭킷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에스트라 마케팅 담당자님께서 피부 고민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을 추첨해가지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본품을 증정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가 좀 사심 담아서 추천드리니까 꼭꼭꼭 댓글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예민하고 보습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진짜 꼭 한번 추천드려보는 아이템이니까 댓글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깔끔하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코디해봤어요. 베이지색 울 자켓인데 좀 소재가 좀 탄탄해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입으려고 하고요. 안에는 목폴라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목폴라 같이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바지는 흰색으로 입으려고 하고 한번 입은 샷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아이보리색 목폴라에다가 울 자켓인데 조금 옅은 베이지 색깔에 쿨한 느낌이 좀 많이 도는 색감의 자켓을 한번 걸쳐줬고요. 바지도 화이트색 팬츠로 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가방도 검정색 숄더백을 드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코디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색깔은 되게 다 차가운 색깔인데 소재를 따뜻한 포인트만 들어가는 걸로 써가지고 많이 차가워 보이지 않는 깔끔한 겨울룩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사실 앞에 이렇게만 입고 나가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서울이 지금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 코트를 하나 정도 레이어드해서 입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박시한 느낌이 드는 검정색 코트도 같이 가져와 봤어요. 회사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입고 있고 밖에 나갈 때는 코트 걸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출근하러 진짜로 다녀올게요. 안녕.
You say you need a time out. Think you mean a buyout. Cause it's pretty clear you're on your way out. And though I understand it's hard sometimes to make up your mind in these trying times, yeah. I just can't accept you leaving me when I'm overseas with a heart so heavy. Think that I deserve the truth for once, not a guilty tone, cause you're not alone, yeah. You said you wanna come home, but I know you don't. So this time I'm here.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약간 브라운 색깔이랑 카키 색깔이 섞인 체크 패턴의 자켓인데 검정색 슬랙스랑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스트랩도 갈색으로 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같이 이런 되게 가을가을한 느낌이 드는 무드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자켓을 같이 입어줬는데요. 이게 진짜 약간 카키색이랑 브라운 색깔이 오묘하게 섞였는데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나면서 세련된 느낌이라 너무 마음에 드는 자켓이에요. 목폴라는 약간 베이지 색깔로 톤을 맞춰가지고 한번 입어봤고요. 바지는 검정색 슬랙스를 같이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제가 요즘 아주 들고 다니는 롱샴 숄더백으로 들어줬어요. 겨울 느낌이 나는 소재들만 사용했는데 뭔가 가을스럽기도 하면서 이런 컬러가 사실 제 톤에는 맞진 않는데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컬러들이라 되게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갔다 오도록 할게요. 안녕! 이거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요 하리보 어드벤트 캘린더거든요. 이렇게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초콜릿 샀었는데 초콜릿 이번에는 싫어가지고 젤리로 사본 거거든요. 1번부터 먼저 까볼 거예요. 1번 어딨지? 있다.
아, 대박 귀여워. 이렇게 조그만 거 들어있네. 오늘은 딱 두 개까지만 깔 거예요. 이거 원래 딱 크리스마스까지 매일매일 까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 촬영해야 될 옷 그냥 입고 나왔어요. 요 더플코트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요것도 한번 입고 나왔고, 슬리퍼는 스튜디오에서 주신 슬리퍼 그냥 우선 신었어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가지고 요렇게만 입어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빨리 촬영하고 올게요. 안녕.